와, 여러분, 이쪽은 태계총 관장님의 놀이터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민속촌 관장님의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와, 여기도 박이 이렇게 조롱조롱 달렸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연박. 연꽃 심어져 있는 밭이에요. 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이미 해놓으셨네. 항아리도 이렇게 쭉 해놓으시고. 대추가 어쩜 저렇게 크게 달렸냐? 이 위로도 한번 보여주시죠. 시골 풍경. 저 산, 한번 산서부터 쭉 둘러봐 주세요. 너무 이뻐. 아이고. 이게 옛날엔 달뱅이 밭이라, 달뱅이 눈이라 그랬지? 어머니, 그게 뭐시래요? 아름이라는 왜 가지나? 안 돼! 아니, 여기.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작업장이에요. 작업장. 여기가 작업장이고, 늘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다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어. 누구나, 아이들이 지금은 내려와도 어디 가서 들어갈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는데, 이런 거 와서 구경해봐. 이런 거 언제 구경해봐. 이런 거 진짜 언제 구경해봐. 이런 거. 어? 와, 이거 보세요. 지게. 와, 이런 거. 이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와랑질이라고 그랬는데, 와랑, 저걸 뭐라 그러죠? 탈곡기. 옛날에는 벼를 털었나요, 저기? 벼콩 다 털었다고 그러죠. 이런 거 털고.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걸 잡둔데, 이게 보통은, 이게 둘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둘이?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다칠까봐 꼭 혼자 이걸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저희 뒷집에 갔는데 이거를 아이들을 둘이서 이걸 치다가 손가락이 나간 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있네, 작두가. 옛날 작두가. 와, 이거 보세요. 와, 이런 거 다 이렇게 전시해놓은 거. 저 키. 야, 진짜 이걸 어디서 사오신 거야? 어디서 이런 걸 갖고 오셨대요? 얻었어요. 응? 사오신 거예요? 얻어온 거예요. 과장님은 얻어. 사오셨어요? 아니요. 내가 쓰던 거는. 아니, 근데 과장님, 우리 구독자들이 과장님들 두 부부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고. 아니, 저기, 저 뭐지, 민속 과장님 제발 좀 많이 나와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나오세요, 자꾸, 화면에. 어? 왜 화면에 자꾸 안 나오세요? 얼굴 팔릴까봐. 아이, 잘생기셔서 괜찮아요. 세상에, 이거 옛날 거네, 진짜. 어머, 이거 뭐죠, 이게? 이게? 나는 이게 제일 고맙더라고. 왜요? 이게 뭐예요? 마을에 우리 친구 있는데. 네. 친구 할머니가. 네. 그, 시집 올 때 해오신 거래요. 저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 두지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두지. 아. 근데 이제 저, 그 친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은. 아흔 일곱 돼요. 예예. 근데 그 시어머니가 시집을 때 해오신 거라고 하면서 엄청 오래된 거래 그럼? 예. 와, 그 친구가 집소리 하면서 전해가 가져가라고 말지마 이거 그런 얘기 하면서 이거 어디다 두지 못한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좋겠다고. 선생님 몇? 와, 제가 이 주산 보니까 생각나요. 이 주산. 제가 사업밖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거냐면, 주산 남산, 호사 남산을 부를 때, 뭐, 2321만 3251원이요, 막 이런 걸 부르면서, 이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우렁차게 불러가지고, 이게 목에서 피가 넘어가고, 이렇게 거의 득음 수준이 돼서,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주산 남산을, 호사 남산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 가방기 뭐야, 도대체 언제 거야? 어, 가방도 저기. 와. 아무리 못했어도 한. 야. 한 60년 넘은 거지. 세상에. 줄넘기! 우리 어렸을 때 줄넘기 했던 거. 이야. 세상에. 저는 이게 제일 요즘에. 그게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비 와서 이게 지금. 이게. 어머. 자연으로 생겨난 이게. 어머. 이뻐라. 이거는 심은 것도 아니고 이건. 어머, 이끼가. 이끼 꽃이라고 해야 되나 봐. 네, 맞아요. 이거 꽃이네, 이거 진짜로 이게. 이끼 꽃이네. 정말. 이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서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신비한 거야. 와. 흔히 볼 수 없는.
그러네. 빗물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와,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통화를 네. 못 해갖고 선생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네네네. 이거 이 지금 여기서 이거 항아리를 생각하면서 이거 이게 뭐예요? 꽃부님이 갖다 주셨는데 꽃부님이 최근에 연락을 해주셨잖아. 이게 꽃부님 집에서 온 건데 너무 너무 좋아. 어머. 우리 남편 이걸 뚜껑을 타다 이렇게 덮긴 했지만 너무. 아 이거는 이거 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 꽃부님이 선생님한테 참 뭐 카톡 뭐를 이렇게. 그쪽에 오시면 들리시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반응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 꽃부님이? 아니 제 거 못 봤어요 저는. 아 그분이 거짓말할 뿐 아니에요. 아니 근데 꽃부님이 어디다 얘기했는지 저 이번 010-747-2689로 해주세요 꽃부님. 예. 아무튼 꽃부님이 감사하게 이걸 이렇게 갖다 주셨구나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너무 그랬구나. 귀여운데. 꽃부님 어디 계시는지 제가 찾아갈게요. 갈 때 강릉. 강릉에 갈 때 꼭 갈게요 꽃부님. 꽃부님 전화번호 여기다 남겨 가지고 갈게요 제가. 귀한 거라 이렇게 덮고. 어머 이거 열으니까 진짜 진품이죠. 아니 근데 저 민속관장님이 진짜 이거 사다가 이걸 어머 센스가 대단하셔. 이건 뭐죠 이게? 그 똥장군 똥 푸는 거. 얘가 장군은 얘고 저기 바가지 쟤랑 세트야. 바가지로 퍼서 여기 담아갖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하는 세트야. 관장님 이거 다 구해다 놓느냐고 매덕 들었겠는데? 아니야 이거 얻은 거야. 이것도 여기 아랫마을에서 이거 세트를. 아니 관장님 이거 하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셨겠어요. 매덕? 10원 안 들었어요. 10원 하나 안 들었대요! 여러분, 10원 하나 안 들었대! 아니, 10원! 요거 짓는 거만 돈 들어가고, 응. 이런 거는 다 얻어. 나머지는, 어머. 우리 집에 그러니까 있는 강릉 거, 제일 멀은 데서 온 거, 이거 진짜. 마을 주변분들이 이제 우리 집에 뭐 있어, 우리 집 뭐 있어, 가자. 아, 진짜. 여러분, 지금 여기, 저, 뜨개춘 놀이터,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런 거 있으시면 옛날 거, 집에 놓으면 작품이 안 돼요. 여기 저 민속촌에 와야 작품이 되니까 꼭 여기다 보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자 핸드폰이 지금 불이 난다고 난리 났네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